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설교 아홉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왕권 신부가 해야 할 네 가지 일들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왕권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제가 시녀 신부보다 왕권 신부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맨 처음의 것을 큰 것을 때려놔야 밑에를 얘기하면 아 주여 저건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조금 불어넣으려고 제일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차이가 있듯이 신분에도 계층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왕권부터 4단계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왕권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들 신부 중에서 최고의 고위의 어떤 그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분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권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천국에서 계급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모를 때도 있었죠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돼서 정확히 안 적이 있었나요? 이제는 때가 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두리뭉실 그게 아니고 특히 회개의 천국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 교회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회개만 하면 왔다다 하는 게 회개만 하면 끝났다 막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천국 보면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우리가 그동안에 두 가지 방면에 회개를 했지만 천국 보면 천국의 천국은 세루산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증언해야 되는데 단지 회개하면 들어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적극적인 측면은 이제 곧 아가서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더라고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장차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결국에. 그 다음에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세루살렘 성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지 회개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턱걸이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누릴 그 영광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길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꼭 옷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사함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회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하여 회개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회개만 하면 왔다다. 물론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차원을 더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왕권 신부라는 것은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왕권 신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뽑히고 뽑힌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극소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쩌면은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예정도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누구든지 가능하겠지만 뽑히고 뽑힌 자라야, 극소수라야 된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뽑은 십일조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십일조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에서 십일조는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니까 그게 많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존재는 왕권 신부는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낙이고 그의 기쁨이고 그의 행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 맛있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누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용돈 많이 쓰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신부 안 돼요. 아니 그 왕권 신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는 일에 100% 올인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전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권 신부는 주님만을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민족의 속죄를 위하여 민족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피토하며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돕는 일. 이것은 12가지 보석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는 12가지 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1번 보석, 판결 흉패 1번 보석이 벽, 루비, 홍보석, 마지막이 벽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피와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게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드러내셨죠. 이 두 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물론 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이 끝입니다.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니까 그 안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처음 알파 오메가예요. 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벽옥 초록색이죠. 홍보석 빨간색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아들로 오시사 피 흘리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게 있느냐, 원래는 벽옥이죠. 생명의. 예, 하나님만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반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그거는 어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고 거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는, 우리가 늘 사망의 느낌과 사망 쪽으로 가고 있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생명 쪽에 늘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어쩌면은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빨리 털쳐 일어나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래서 빨리 털쳐 일어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는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빛이 돼야 무슨 생명이 파릇파릇 살아나지,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뿐만 아니라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두리뭉실 들었어도 이것이 진리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지. 과거에 두리뭉실 천국 가면 다 똑같고 다 제사장 노릇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 무슨 소리야? 가보셔야죠. 그 사람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미국에 안 가본 사람, 미국보다 더 잘한다 그러시라고 막 떠들고 막 틀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요즘에는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 네,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는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는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그 진리를 내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한다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진리를 듣지 않는 자들이 뭐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하나라도 더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진리와 빛과 생명이 하나님의 3대 속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예, 생명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벽옥 홍보석이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기쁨이야. 나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를 도와준 것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예요. 나도 모든 사람을 내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 사랑하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는 자가 없다. 네가 그렇게 사랑해 주니 고맙다 이거예요.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중에 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내가 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데 네가 그 돌아봐줘서 고맙다. 보잘것없는 거. 이름 내고 빛나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려고 하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걸 왜 하려 하느냐. 주님은 그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난 거 드러낸 것보다 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천만분이라도 갚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권 신부가 되려면 뽑히고 뽑힌 자라야 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말씀을 이런 자가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땅에서 왕권 신부가 해야 할 네 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왕권 신부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에 왕후 신부는 그 밑에 제사장, 비빈 신부는 그 밑에 레위인, 그 다음에 시녀 신부는 그 밑에 이제 성막에 수종들은 여인 이렇게 나와요. 아가서에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왕권 신부라는 것은 대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로 하게 해주겠다는 그것을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우리 앉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는 24 보좌가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24 보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24 장로에게 더 나가서는 14만 4천 명에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왕권 신부가 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우리가 장차 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내가 하나라도 오늘 살아가는데 도전할 것이 생기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회개만 하면 나는 왔다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만드셨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를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부분에 관하여 좀 시작하다가 마쳤는데요. 예, 대제사장은 이 판결 흉패 12가지 보석, 1번 홍보석, 그다음에 마지막에 벽옥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이 12가지 보석을 전부 초록색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는 초록색에서 초록색이고 마지막은 12번째 자주색이에요. 자주색은 왕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왕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왕권 신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그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네 가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제사와 예물의 재반상을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방송 보시죠. 됐네요. 뭐가 이렇게 조정이 항상 이게 모든 게 민감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와 예물의 재반상을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하고요. 네 번째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일을 대제사장만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제사와 예물의 재반상을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제사를 바치는 것이고 예물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십일조를 바치고 첫 열매를 바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왕권 신부가 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일들의 총체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은 결국에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의 총괄적인 생각이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줄까? 항상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해줄까? 늘 그 생각이 총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평생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그 직무를 감당하지 이 땅의 왕권 신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재반상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나. 늘 하나님께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반적인 모든 것들을 예, 만들어주는 일에 항상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제사에 집중하는데요. 9장, 히브리서 9장.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제사장 공부를 합니다.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 화목,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속죄일 제사를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자, 9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온 백성이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하는 일을 대속죄제, 레위기 16장이 나와요. 그걸 요약한 겁니다. 레위기 16장이 나옵니다. 이 대속하는 일. 그러니까 어쩌면 그 내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타락해서 저주한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 왕권 신부는 그냥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가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그들을 회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나를 꾸짖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권 신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왕권 신부는 개인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이 죄 짓고 사는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그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그 민족의 죄를, 국가의 죄를, 그리고 그 교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가는 그런 사람. 네, 이 사람이 왕권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을 한번 또 열어보죠. 구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22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렇게 그 축복하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아닙니까? 네,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져서 화목하게 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수호천사 보내서 늘 그와 어떻게 그의 어떤 어려움에, 어려움마다 그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늘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너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늘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깨우치고 얼러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회기도문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용돈도 주어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를 잘 이렇게 얼러서 그를 그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온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더 지켜요. 더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진정 복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복을 주기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왕권 신부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그 판결 흉패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 우림이나 둠밈이라는 것은 임으로 끝나는 것은 다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그래서 이 우림의 그 단순 우루의 우루. 우루의 복수가 우림. 그 다음에 툼에, 여기는 둠인데 툼입니다. 툼에 임이 붙었어요. 툼밈. 그래서 임이라는 것이 붙으면은 히브리어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둘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림은 빛들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함들입니다. 툼은 완전하다는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함들, 빛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그 죄를 판정하는데 제상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판결을 꼭 우리나라로 치자고 한다면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심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맨 꼭대기에 죄를 마지막에 결정하는 일을 하거나 아주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윗이 내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넣어서 그 판결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뒤에 주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뒤에가 주머니 앞에는 판결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물려 있지만 그 뒤편에는 주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넣어서 꺼내는데 그때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히 모른대요. 근데 추정인데 흰 돌이 나오면 무죄. 꺼냈는데 검은 돌이 나오면 유죄. 그러듯이 또 흰 돌이 나오면 해라. 검은 돌이 나오면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결국에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오늘날에 표현하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왕권신부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 너가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왕권신부가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신부의 말을 듣게 되면 순종하면 완전한 복이에요. 완전한 복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잘못을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했듯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일 이런 것들 하는 일이 바로 왕권신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신부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을 수가 없다고요. 성별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입만 나불나불할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몸을 더럽혀가지고 그 몸으로 대제사장적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아예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도록 주문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7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은 결혼도 기생하고 하면 안 돼요. 과부하고 해도 안 되고 이혼당한 여자에 해도 안 돼요. 오직 순결한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다고요. 왜요? 오염돼가지고 같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마누라가 말을 하면 그쪽에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얼마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목회자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구약에는 불가능했어요. 신랑이 상한 자나 무슨 손가락이나 없는 자나 절대 불가능했어요. 대제사장.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근데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도 함부로 불신자고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 되는 사람이 불신자고 결혼을 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19장 20절 시체를 만지도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레위기 10장 6절 금방 가면은요, 부모의 시신, 부모가 돌아가셔도 제사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그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삭도를 하거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수염을 절대 밀지 말라. 밀지 말라. 머리에 삭발을 내지 말라. 레위기 21장 5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표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러움에 자기 자신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갔더니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대제사장은 24장로입니다.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고 24장로가 뭐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예배하는 일, 아니 경배하는 일이죠. 두 번째 엎드려 경배하는 일.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아 기도하는 일, 검은 거는 찬양하는 일이에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이 제사장들 14만 4천 명만 왕노로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경배 찬양 기도를 총괄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총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나중에 24반차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예배하는데 24장로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 예배는 우리 반차가 주관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차에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아브라함 반차야. 내일은 이삭 반차야. 올해는 세례요한 반차야. 베드로 반차야. 이렇게 반차가 일어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주관하는 것을 24 장로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이 예배하는들 예배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영광의 광장에 따로 있어요. 천국에서 일부분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는 밖에 뒤에서 박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을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바로 왕권 신부가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 그렇구나 사람을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 아프게 생각해서 그가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슬피하시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감당해서 우리의 삶에서 대생적 직무가 우리의 직무처럼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권 신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만은 주님의 바라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지만 주여 그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